오늘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가 암살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. 미국 주교회의는 킹 목사 암살 50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무자비한 폭력에 비폭력으로 맞선 킹 목사의 용기를 기렸습니다. 미국 주교회의는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며 사랑과 존중, 평화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특히 시민권의 영역에서 아직도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많다며 오늘날 미국 내의 인종차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. 미국 주교회의는 킹 목사는 수년 동안 조롱과 협박, 폭력에 직면하면서도 비폭력 저항이라는 자신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며 그는 오래 살기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더 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다른 이들의 존엄을 지켜줄 필요가 있을 때 용감해져야 한다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처럼 비켜서 있는 것은 신앙인의 선택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 미국 주교회의는 마틴 루터킹 목사를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의 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며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항상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의를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. 침례교 목사이자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는 1968년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평화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테네시주 멤피스를 방문했다가 암살됐습니다.